지금 일하는 중이야. 박편, 술은 윤활유 같은 거야. 때로는 한잔 술이었던 지혜보다 유식해. 미친 세상에서 가끔은 정신을 놓아야 해. 여론이 계속 나빠지는데 재판엔 아무 문제 없겠죠? 정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시죠. 이명환 교수님 이름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를 할 겁니다. 예? 기부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시키는 대로만의 순간에 집중해서 강화쇠 양기는 거야. 세상이 열릴 거야. 나만 따라하면 돼. 모두를 영향시키. 세상이 열릴 거야. 세상이 열릴 거야. 법은 최소한의 도덕. 너도 검사였다면 거짓 속에 진실을 찾아야지. 오늘은 운이 좋았을 뿐 다음은 너와 그놈들 차례. 도망가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당장 나와. 피고인 별로 나세요.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죽도록 두들겨 패도 아무도 상관 안 해. 서로 희망 없는 넌 무지해. 벌레만도 못한 인생 넌 무지해.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은 것뿐이야. 넌 무지해. 내 잘못이 아냐 모두 자초한 거야.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은 것뿐이야. 넌 무죄. 넌 무죄. 넌 무죄. 넌 무죄. 넌 무죄. 저기 진짜 박대일! 이건 아니잖아. 검찰은 법정에서 예의를 지키세요. 재판은 시작됐어. 진실이 왜곡된 오직 승자만 환자들의 사망이 의사의 고의적 살인이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은 것뿐이야. 넌 무죄. 내 잘못이 아냐 모두 자초한 넌 거야. 무죄. 넌 죽어 무죄.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죽은 것뿐이야. 넌 무죄. 죽어 무죄. 마땅한 넌 무죄. 사람이 넌 무죄. 넌 무죄. 정의는 새롭게 다시 쓰여질 거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이 길에 그 보고야 말겠어. 그 길 내가 함께 가겠어. 이 선택의 책임을 지겠어. 모두가 비난하고 어떤 방식으로 돼.